오히려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스타일의 남성 여성들이 더 이게 활황인 경우들이 좀 있어요. 7의 여자. 제 7의 여자. 7의 여자. 그렇다면 이지선 씨는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지선. 지지선. 옷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우당통탕 수혜복구 207회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최근에 설레임을 좀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설렘. 하루하루를 그냥 늘 똑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설렜지 생각해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주말에 좀 설렜습니다. 무슨 일 있었죠? 제가 사실 요새 돈이 없어서 게임을 좀 그래도 끊었거든요. 많이 줄였거든요. 돈이 없어서 게임을 줄인 것이 아니라 게임 때문에 돈이 줄어든 거겠죠? 그렇죠. 악순환이죠. 그래서 이제 게임을 줄였는데 최근에 뭐 이제 신섭이 열렸어요. 네. 그래서 진짜 맛만 봐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 가차라고 하죠. 뽑기 하는데 또 그렇게 마음이 오랜만에 설레더라고요. 이 맛에 게임했지 생각. 가차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설명드리자면 가차 뭐예요? 뽑기예요. 뽑기. 카드를 뽑아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랜덤박스. 클릭하는 맛에 하고 있습니다. 그 가차가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그렇게 시위하고 돌아다니지만 역시 그만큼 그만한 게 없어요. 이게 포커 받았을 때 쪼이는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설레요. 진짜. 공감한 되긴 또 처음이야. 근데 약간 쪼는 맛 비슷할 것 같아. 저는 예전에 이제 어떤 여성분과 사귀거나 썸일 때 네. 처음 옷 뺏길 때 유두가 무슨 색일까? 들어 진짜. 가슴 크기는 얼마나 할까? 거기서 또 어떤 향이 날까? 물은 또 왈칵 터질까? 그거 있잖아. 뭔지 알지? 털은 내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났을까? 그런 거를 근데 생각하면서 되게 설리지 않아요? 그거? 비슷한 거 같아. 얘기해보니까 그거 딱 카드 깔 때도 그런 느낌일 거 아니야. 그리고 짠 나왔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얼굴이랑 성격이 내가 너무나 매혹된 그런 여성인데 브레이저를 탁 튕겼을 때 아이구야 선홍빛 가슴이 나오면 그때 그 어떤 막 기분 좋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경험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10년은 넘었어. 10년은 넘었어. 원래 본 게임보다 그 전에 그 전에 빌드업 하는 과정이 가장 설레고 가장 심박수가 높죠. 오창석 씨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동의하죠. 전 여전히 사장 나갈 수 있으니까. 부럽다. 전 결혼 안 했잖아. 남자들은 무조건 현역이니까. 현역 아니에요? 저도 현역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삶과 이제 거리를 두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남자 팬티 벗길 때 그런 설렘? 아니 설렘은 있는데 얘 귀두가 무슨 색일까 이런 생각 구체적으로 하진 않거든요. 그게 좀 다른 거 같아요. 뭐 생각합니까? 크기? 그래 크기. 크기는 좀 생각하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크기는. 얘가 딱 봤을 때 만약에 나랑 사귀었어. 누가 봐도 작을 것 같아. 근데 딱 벗겼더니 붕 나오는. 근데 그럴 수가 있나? 그냥 보기에 이미 눈으로 짐작하건데 아니 뭘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키스를 하다 보면 키스를 하면 굵기나 크기가 그 사람이 느껴져? 이제 약간 흥분했으면 이게 약간 쉐입이 쉐입이 이렇게 약간 나오지 않냐는 거죠. 더듬어. 근데 그거는 꺼내 보기 전까지는 아예 몰라요. 아예 몰라요. 박하영 조용히 얘기했어요. 그때 더듬어 보신 거예요. 남자들 가슴에 손 가는 것처럼. 아니 근데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키스할 때 그 여자가 딱 내 거 소중해다 바지 밖에서 딱 만져줄 때 그 설렘 진짜 참 유부남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냐 너 진짜 연애 시작하자 전부 이렇게 하는 거 있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네. 진짜 동안 많이 바뀌었나. 그런 과정도 있죠. 근데 그거는 꽤 많이 시간이 지나고 가능하고 또 되는 여자분이 있고 그렇게 하신 여자분이 있고 되는 여자분이 손을 대는 그러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가장 그리운 게 팬티 벗기 전에 쿠퍼행 나오는 거. 그럴 일이 없어요. 네. 왜 공감 안 해줘? 전 모르겠어요. 전 원래 그래도 나름 현역이니까. 원래 처음 자기 전에 막 여기서 흥분해가지고 먼저 찔끔 나오잖아. 어릴 때는. 기혼이 되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그게. 결혼 안 한 남자들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 아이고, 애기들. 그리고 쿠퍼행 본 지가 오래되셨습니까? 잘 안 나와. 저는 지금 유부녀로서 저런 유부남의 대화가 너무 슬퍼. 아 그래요? 쿠퍼도 안 나올 정도로 흥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익숙함 아니에요?
아닐까? 아, 있을까? 어. 나는 우리 남편이 스트레스일까 봐 걱정돼요. 의무방어전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집도 엄청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본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어. 몰려. 남편 몸에. 비교하면 거의 비등비등하거나 우리가 더 심할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거든데. 좀 해. 왜냐면 얼굴에 생기가 너무 없어. 아, 뭔 소리야 또. 좀 해. 너는 지금 변사체야. 그 정도예요? 네. 너도 생기는 거 없어. 네. 너가 제일 내가리 없는 캐릭터잖아. 우리 한시장님 똑똑한데 자기 자신은 잘 못 보니까. 아무래도 결혼하기 전에 꼭 한 달에 한 번 하자 정해놓으면 좋긴 하겠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없죠. 민기 씨네 부부 그런 거 없죠. 그런 건 없어요. 대부분의 부부가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좀 어색해. 저는 연애할 때도 항상 저 나름대로는 마지노선을 정해놓거든요. 서로 합의는 안 하지 않지만 아무리 못해도 바빠도 한 달에 한 번도 놓치지 말자. 그럼 안 사귄다 나는. 난 안 사겨 그럼. 왜? 마지노선을 그렇게 정해놓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아~ 무슨 소리야? 지금 네 상황을 생각해. 지금 어디 지금? 야. 아 나는 결혼했잖아. 아, 너무 슬프다. 나는 결혼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고. 진짜 서로 바빠서 막 못 만날 수도 있고 연애할 때는 피곤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아무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놓치지 말자. 마지노선. 그러면 금방 가겠네. 무슨 소리야? 한 달에 한 번 하면 여기는 가시겠네. 굳이 뭐 오랜만에 하지 않아도 금방 가시지 않을까? 야 나는 시간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시간에는 문제가 없어요. 피지컬에 문제가 있지. 아 그렇구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남성 프리미엄 언더웨어 아웃몬스터를 소개드립니다. 국내 생산 브랜드로 천연 소재 모달 원단을 사용했고 남성의 소중이 부분에 대나무 반보 원단을 사용해서 정말 시원하고 땀이 차지 않습니다. 음낭과 음경을 분리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기존에 불편했던 압박형 디자인이 아니고요. 앞이 편안한 언더웨어입니다.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의 편한 팬티로 마치 안 입은 듯한 느낌이 나는 아웃몬스터, 올여름에 강력 추천하는 팬티입니다. 원래는 소중이와 그 알 부분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이걸 입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가 아니었구나 이런 실감을 하고 있고 죽부인이 내 소중이를 안고 있는 것 같은 청량감. 시원하고 편안한. 고기가 이제 다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 땀이 많이 차고 땀이 차면 세균이 번식을 하고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이걸 알았으면 제 그 부분이 이렇게까지 탈색되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많이 흑화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의 남성이 거기가 흑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세균들의 오염이 된 것 같아요. 그 남자분들은 여름이 왔음을 느낄 때 손을 한번 넣어보고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 여름이 왔음을 느낀다 뭐 이런 짤이 있더라고요. 우린 겨울에도 냄새나. 사시사철 그 부분은 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자 근데 이 아웃몬스터 언더웨어를 이용하시면 운동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아웃몬스터로 여러분 쾌적한 음낭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서 씨는 최근에 설렌 적 있어요? 저는 진짜 최근에 설렌 적이 진짜 없는 것 같네요. 그래요? 오히려 그래도 그나마 가장 최근에 여행 갔을 때 스페인 갔을 때 스페인 갔을 때 비행기 표 끊을 때 너무 설레더라고요. 너무 신났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약간 솔로로 가면 막 거기에서 뭔가 로맨스 생길까봐 약간 그런 설렘도 있잖아요. 그런 설렘도 있었죠. 잘 안 되긴 했지만. 아 시도라긴 했어? 시도는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가서 최근에 세게 설렜네요. 딱 한 달 전이었으니까. 여행도 자주 가면 아마 설레는 게 없을 텐데 창서 씨가 오랜만에 갔으니까 설렜을 거야 아마. 유럽 특히나 10년 만에. 10년 만에? 네 거의 10년 만에. 12년 만에 갔구나. 2012년에 프랑스 여행이 마지막이었으니까. 알아보는 여자 없었어요? 투어 때 한 번 한 분이 알아보셨어요. 같은 팀에. 아, 어머님께서. 어머님께서. 투어가 다 끝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오창석 씨 맞죠? 그래서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방송을 보냐? 다 봅니다라고 하시길래. 형 이래서 20대 여성분들을 위한 코너나 프로그램 하나 좀 시급한 것 같아요. 20대 여성? 20대 여성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뭐가. 일단 우리가 나오면 안 먹을 텐데. 왜? 왜 그런 편견을 가져? 우리가 나오는 순간 20대랑은 20대 특히 여성이랑은 안 보려나? 관련성이 없을 것 같은데. 포기해야겠네. 아니 남자들이 그래요. 특히 이제 중년 40대 남성들
민기 씨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영포티라고 불리는 사실 그게 원래 긍정적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혐오 표현에 거의 가까워졌다 그러더라고. 지가 젊은 줄 아는 40대 남자들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래. 20대 여성들이 약간의 호의만 보여도 40대 남성들은 완전 야 지각이 흔들리듯이 흔들리거든 마음이. 맞아. 제가 왜 마지막으로 소개했냐고 이거 물어봤냐면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좀 괜찮은 직원분들이 계세요. 좀 큰 커피숍이어가지고 직원들이 많은데 한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데 제일 좋아요. 항상 마스크를 쓰고 계시긴 한데 이 눈이나 이 생김이 너무 괜찮은 거야. 헤어스타일이며 이런 게. 그래가지고 근데 뭐 말도 한번 걸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항상 강아지를 데려가서 문 앞에다 묶어놓고 들어가거든. 강아지를 봤나 봐. 그분도 강아지를 키운데 먼저 이제 강아지 때문에 나한테 말을 걸어주신 거야. 이번에도. 그래서 약간 설레었는데 며칠 전에 갔는데 자기네 강아지 간식 샀는데 좀 많이 사가지고 남았다고 하나를 주는 거야. 와 심장이 막 막 두근두근 막 터질 것 같은데. 근데 이건 그린라이트 아니야? 나도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아예 없진 않은 것 그래? 같아. 아니야. 근데 나는 또 민기 씨가 얘기했던 영포티 이 생각이 나면서 주접 떨어지지 말아야지. 이것도 여기에 또 일희일비 해가지고 경고망동 했다가 자주 가는 커피숍 발길 끊긴다나. 아니 뭐 조심히 가는 건 좋은데 형이 그냥 당장 뭘 돈을 딴다거나 만나자고 한다는 거라고 하면 오바겠지만 형도. 우리도 우리 강아지 간식을 좀 사서 많이 남아서 하나 담례 정도로 주는 거는 나는 정도로? 괜찮다. 아 그래? 네. 너무 맛있어서 저도 먹고 있어요. 보는 데서 바로 먹으면. 근데 그러면은 생얼굴은 아직 못 본 거예요? 마스크 벗은 건 못 본 거예요? 못 봤어, 못 봤어요. 여자들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남자들이 뭔가 다가올 때 좀 부담 안 느끼게 하는 뭐 방법 같은 거 없어요? 왜냐면 저러다가 훅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거부하면 우리 그러니까 되게 특히나 요즘은 민망하니까 이게 아, 단골 커피숍인데 그냥 손님 관리 차원에서 그럴 수 있잖아.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야 오창석이 아니 근데 다른 거면 모르겠는데 개간식은 사실 커피숍까지 알바하는데 들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런 알바였다면 나한테 반대로 어떻게 이 남자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창성님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살짝 답례로 저도 이거 샀는데 좀 드린다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걔로 이제 좀 친분을 쌓아가야죠. 뭐 이런 커뮤니티가 있는데 한번 가입해 볼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꼭 커뮤니티에서 뭐 정모가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또 소통이 있으면 단톡방 있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친분을 서서히 쌓아가는. 일산 강아지 산책 오픈 채팅방 하나 만드세요. 그럼 제가 야매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나는 마치 강아지 있고 늘 혼자 산책하는 사람인 것처럼 할 테니까 형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그 누군가 카톡을 나눠요. 그리고 경모하면 나한테 목줄을 걸어. 내가 걔로 갈 테니까 된장객 식구도 다 보면 한 10명 되니까 우리 모르지 않고 있을게. 거기 들어오시라고 추천을 해? 네. 그런 식의 접근은 부담스럽지 않다. 네, 그 정도. 일단 개가 내가 내 개체가 됐기 때문에 개를 적극 활용해라. 맞아요. 맞아. 이 맛에 개 키우는 거야. 야 키워 봐. 오창석이 키워. 키즈 카페 가면 되지 않아요? 키즈 카페. 아 키즈 카페 가면 진짜 네. 괜찮은 근데 엄마들 많아. 개는 걔한테 미안한 마음이 별로 없는데 애를 이용해가지고요. 아니 미안함 없습니다. 아니 뭐가 미안해. 아니 애도 애들은 잘 노는 거잖아. 애 키카 데려가는 아빠 애한테도 최고의 아빠죠. 그래? 아 거기 물이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 키카가. 애 없는 미혼녀들이 키카 안 갈 것 같은데 갑니다. 왜냐면 이제 친한 선배 언니들이 애기 나면은 이제 애기 들고 같이 만날 때가 많거든요. 그때는 키즈 카페에서 좀 많이 만났었어요. 가보신 적 있어요? 응. 조카 데리고 가는 이모들도 있고 이모 고모들도 있고. 근데 키카에서 뭐 연락처 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키카에 온 미혼녀를 꼬시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일산에 가장 좋은 키즈 카페를 추천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다고 그랬어요. 뭘 이렇게 오픈 채팅방으로 다 해치우려고 해. 저 새끼도 원툴이네. 아니면 저기 강당을 키카로 만들어가지고 어디? 저기 3층 냉장기에 큰돈 들여서 만들었네. 지선 씨는 언제 마지막으로 설렜어요? 저 오늘 아침에 좀 설레더라고요. 왜? 저는 근데 작은 일에 엄청 잘 설레요. 아, 그거 좋은 거야. 그 아침에 행복이야. 이제 어떤 꼬맹이가 차에 이런 커피를 들고 커피야 하고 이렇게 주더라고. 이제 차 운전석에서 남자가 고마워 하고 커피를 딱 받는데 그 남자가 너무 잘생긴 거야. 근데 저게 아들인가?
아빠가 저렇게 멋있어? 약간 이러면서 약간 속으로 멋있다고 설렜죠. 아, 누나한테 준 게 아니고 그 장면을 봤구나. 봤어요, 봤어. 그거를. 그러니까 차 밖에서. 그 잘생김과 그 훈훈한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지선 확실히 지금 바람 피고 싶어. 그 유유유 지난주 주제도 그렇고 얘기 어떤 결을 쭉 들어보잖아요. 마른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외의 것들은 네. 모든 게 외부의 잘생긴 남자로 향해 있다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민기 씨도 방금 그랬잖아. 키즈 카페 가가지고 괜찮은 와이프들. 아니, 나는 원래 공공연히 했던 사람이고. 공공연히 했던 사람이고. 네. 근데 모든 유부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상상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유부라서 더 설레는 게 있어. 미혼일 때는 사실 어떤 여성을 만나도 아무런 그치. 그런 게 없으니까. 장벽이 없잖아요. 금단의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어야 죠. 그게 네.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즘 나는 할 수 있잖아요. 만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자극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결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자극적이야. 자극적으로. 아 이게 금단을 넘는다는 그 뭔가 이 열망이 있어야 내가 다시 불타오를까 싶어서 아 그냥 대충 아무나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뜨밤에서도 얘기했는데 유건이 학교 보낼 때 스쿨버스 그때 우리 스쿨버스 앞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한 어머님이 정말 만약에 내가 결혼 안 했으면 네. 내 이상형인 거야.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여기였니? 미안합니다. 진짜 마음에 들었나 보다. 이거 정민현 씨가 들으면 어때요? 정민효도 많아요. 정민효 마음에 품고 있는 남자. 그래. 야, 상상만으로는 거의 오픈 메리지에 가깝네. 서로가 서로의 상상을 인정하네. 다 있잖아, 솔직히 학교든 병원이든 어디든 분명히 되게 그래. 아, 내 참하다 내 스타일이다 하는 사람 마음속에 한 명씩은 분명히 있다고 유부 남녀. 그러면 미혼 물어보자. 미혼 가영 씨는 오히려 그런 거 없죠? 저는 어딜 돌아다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워낙 스케줄 때문에 그냥 차 타고. 바로 여기 주차장 내려서 올라오고 남자가 다가오는 적은 없어요? 네 없어요. 진짜? 네. 왜 그렇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풍요 속 빈곤이 딱 이런 겁니다. 오히려 남자 많을 것 같고 들이대는 사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애초에 접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스타일의 남성 여성들이 더 이게 활황인 경우들이 좀 있어요. 7의 여자. 7의 여자. 7의 여자. 그렇다면 이지선 씨는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디엠 많이 오지. 디엠 폭발하. 디엠 맞지. 내가 쉬워 보이긴 하나 봐. 와 맞아 맞아. 와. 옷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지. 그리고 뭔가 거절을 해도 되게 부드럽고 뭔가 유하게 해줄 것 같은 느낌. 아 그래요? 나 진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진짜 너무 이상한 애가 나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너무 상했었거든요. 그런 적이 많아요 나도. 내가 칠의 여자. 요새도 거지. 댓글에 이상한 애들 많던 거 진짜 짜증나네. 근데 언니 오늘로 되게 신경 쓰고 오셨어요. 오늘 어때요? 오늘은 어때? 아니 오늘은 지난주보단 나아. 오늘은 나아요? 지난주. 지난주 뭐 입었는지 깜짝 그 잊어버렸어요. 깜빡 잊어버렸어. 그 깔깔이 수건 같은. 네. 아니, 깔깔이 수건이 뭐야? 제가 지난주에 너무 지선 씨를 좀 짓궂게 놀린 것 같아가지고 특히 그 의상 갖고서 놀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끝나고 따로 카톡을 보냈어요. 왜요? 뭐 재밌게 하려고 한 거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잘 안 보내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아니 은근히 속이 좁을 것 같더라고요. 풀어줘야지. 프로들은 믿지. 방송이야. 아니 근데 이지선은 의외로 타격감이 좋고 당할 때 저 리액션이 귀여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써먹으려면 달래가면서 써야 돼. 업로드 될 때마다 이지선 새로운 발견이라고 댓글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껴 쓰려고 제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같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느 정도가 저 사람의 역치인지가 아직 판단이 안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몰라서 만약에 진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카톡으로. 야이씨. 네. 말씀 언제든 편하게 주세요. 야 진짜요? 네. 괜찮아요? 저도 편하게 바꾸면 되니까. 그래 이군 있잖아 이군. 마음의 부상도 부상이에요. 가서 수산이랑 편하게 지나. 불편해. 많은 선수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부상이다 싶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부상 방치하면 더 큰 병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